영혼의 합을 맞춰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떨려 왜 이렇게 웃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 밝힐 겁니다. 이제 저희가 뭘 할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둘이 합을 맞춰서 연기 낭독을 통해서 연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연기해볼 작품은 온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온 지구인이 한 700년 동안 사랑하는 700년 됐나요? 됐나요? 700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700년 동안 사랑해오던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인연이 있죠. 네. 네. 그 디카프리오 또 정답.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리즈 시절에 아주 정말 꽃다운 청년 시절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던 그 작품. 그러니까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가 녹음을 했었죠. 저도 줄리엣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네,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선 선배님이랑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 줄리엣을 이선이 했었죠. 친해요. 아이, 선이랑 친해요? 저도 굉장히 친해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 김선혜 성우는 줄리엣과 나름의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저 나름의 인연이, 생각하는 인연이 뭐냐면, 그, 제가 했던 그 디카프리오가 출연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말고, 그 전에 영화로서 70년대 말에 올리비아 하세라는 그 당시에 책받침, 전 세계 책받침 요정. 올리비아 하세, 그쵸. 10대, 20대 남자들의,